사전투표를 마친 후보들은 곧바로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에서 시작해 서울과 경기를 누비며 부동층 표심을 두드렸고, 윤석열 후보는 지지세가 강한 부산과 대구를 거쳐 경북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능력이라며 평화 대통령을 약속했습니다. 안보에 민감한 지역 민심의 지지를 호소한 건데 상대를 자극하고 불안 심리를 조장해선 안 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는 진짜 정치 교체를 통한 통합정부 구상도 중단하지 않겠다며 진정성을 호소했습니다.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좋아요? 더 나은 정치 교체가 좋습니까?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치로, 소위 새 정치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의 남양주에 이어 서울 광진과 강동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투표에 이어 첫 유세 지역도 역시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을 서울처럼 키우겠다. 엑스포 유치 등을 통해 세계적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후보 이야기도 꺼냈는데 비록 안 전 후보가 자신과의 단일화로 사퇴했지만 진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겁니다. 안철수의 진격입니다, 여러분. 안 전 후보는 단일화의 실망에 탈당한 일부 당원들을 의식한 듯 손편지로 재차 사과했는데 내일부터는 윤 후보 유세에 합류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 표심을 공략했고 대구와 대전을 잇따라 찾아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